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찜통 무더기 속에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정말 너무 더우니까 밤에도 열기가 식지를 않아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정말 힘든 밤이었답니다. 이렇게 또 아침이 되니까 또 뜨거운 태양이 점점 올라오면서 또 오늘 또 얼마나 더울까? 또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찜통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저희 꽃밭이 아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요. 매일 눈만 뜨면 꽃밭으로 달려 나가기 바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게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나름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버뮤다 재량 버뮤다라는 아이인데 제가 요 아이 두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갔어요.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 색을 데리고 왔는데 핑크색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피고 있는데 빨간색은 완전히 가버렸답니다. 요 아이도 다른 요것도 두 개를 샀는데 이렇게 같이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걔는 처음부터 약간 안 좋았어요. 근데 요 하나만 살고 요것도 리갈 종류인데 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요거 페라코늄 제가 언제부턴가 요거 그냥 조그맣게 키우고 있었는데 얘가 그래도 해마다 잊지 않고 꽃을 보여줘요. 꽃이 지금 여기 두 번은 피고 제가 이렇게 꽃은 잘라줬고 지금 요거 한 대에서 지금 다 지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얘도 너무 예쁘죠? 근데 얘는 진짜 제가 그냥 요 풀문에다가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이번에 토동인에서 데려온 아이들인데 얘네들 지금 얘네들은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요거 오렌지 랜디? 오렌지 랜디인가 그런데 얘는 아주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차 끝에는 또 원래 오렌지색인데 쟤는 뭐 핑크색으로 저렇게 하나 피어있네요. 이렇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꽃들이랍니다. 요거 미니 비비츠.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얘물 주는 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물을 듬뿍 줬어요. 지금 저희 베란다는 조금 비어 있답니다.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그냥 아직 정리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몇 알만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랏살이, 진짜 보랏살이 제가 웬만하면 가지를 안 치고 그냥 키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너무 어수선해서 한번 가지를 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지금 막 계속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사방팔방 자기 세상, 자기 세상인 듯 이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게 엄청 많이 밥을 자꾸만 쳐줘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러브체인 하이트를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풍성해졌어요. 이거 러브체인이고요. 이거는 갤럭시 베고니아인데 꽃이 진짜 예뻤거든요. 제가 얘 당근에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지금 햇빛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꽃이 필 때가 아니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때꽃 한번 보여주고 지금 꽃을 계속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햇빛 잘 드는 곳으로 계속 옮겨주고 있는데 진짜 베고니아가 굉장히 저는 까다롭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요 아이도 제 손에서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그래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리대에다가 올려놨었는데 거리대가 지금
해인 거리대에다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아래로 내려놨어요. 지금 텅텅 비어있는 베란다, 안방 베란다, 여기 탁자에다 지금 올려진 상태예요. 그냥 이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갤럭시 100원이야. 여기는 지금 거실 베란다, 난간이에요. 난간. 거실 베란다가 아니라 거실, 여기 거리대 밑에, 여기 거리대 있죠? 여기 거리대 밑에 요 난간인데요. 지금 그루미네님에서 데려온 제라늄, 요거 미스로즈는 와서 한창 꽃이 폈는데 다 지고 또 이렇게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워낙 건강하게 키워서 준 아이라서 그런지 지금 얘 미스로즈 또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 있어서 제가 물을 듬뿍 줬더니 오늘 한결 더 싱그럽게 보여지네요.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이 왔는데 얘도 그루미네님이 준 제라늄이에요. 근데 얘는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꽃이 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여기 난간에다 놓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핑크핑크한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안 알려줘갖고. 근데 얘가 키가 엄청이 커요. 원래 키도 컸지만 여기 저희 집에 와서도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새순이 하나 있어서 그냥 얘는 놔뒀어요. 혹시 나중에 또 삽목이를 해볼까 하고 그냥 놔뒀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줄기에서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장마하고 또 지금 찜통 더위에 잘 견뎌져서 너무 예뻐요. 이것도 밖에 내놓으니까 벌레 잡이가 많나 봐요. 여기 이렇게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고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제가 계속 맨날 분무릎만 해줬었는데 여기 밖에 놓고 물을 주니까 얘가 한결 더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입꼬지를 한다고 빼서 꽂아놓긴 했는데 걔네들은 다 녹아버렸나 봐요. 없네요. 그리고 요거 팝콘 100원이야. 외목대 제가 요거 당근에서 요거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꽃이 계속 많이 피어줄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꽃이 안 피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여기 아래에 있었거든요. 거실에다가 그냥 놔뒀더니 요것도 햇빛을 보고 그래야 꽃이 피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난간에다 놔뒀더니 정말 꽃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확실히 팝콘 베고니아도 햇빛도 좋아하고 얘도 물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루미네님 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밖에다 확실히 놔뒀더니 꽃이 지금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운간초예요. 제가 운간초 이거 분갈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놔뒀는데 얘네들이 여름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여름 이기지 못하고 얘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운간초. 여기 흰색이랑 이거 지금 핑크색이랑 같이 있는 거고 요거는 신운간초라고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죠. 근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 주는 것도 조심조심 해가면서 얘가 물 굉장히 좋아하는 애인데 지금 찜통 더위에는 아무래도 좀 물을 주면 얘네들이 녹아버릴까봐 제가 아주 살살살살 물을 거의 잘 안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제가 집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요 천국 계단이 물을 쫄쫄 굶어가지고 지금 잎이 많이 말랐어요. 근데 그래도 이 위에는 새순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지금 물을 흠뻑 줬답니다. 천국의 계단 이제 조금 있으면 예쁘게 물이 들겠죠? 얘도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워낙에 키가 큰 아이지만 지금 막 계속 웃자라듯이 키가 많이 자랐답니다. 무늬호야 진짜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호야가 꽃이 피려면 이런 줄기가 쭉 나와서
쭉 올라오는 아이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근데 얘가 과연 꽃을 피워줄까요? 진짜 얘는 꽃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뒀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게 꽃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마냥 올라오고 있는 아이 그냥 놔두고는 있는데 과연 무늬호야 꽃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처음에 데려올 때 그 하원에서 늘봄에서 아마 예전에 꽤 오래됐거든요. 심어온 상태로 지금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다가 지지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주고 있는데 과연 꽃을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노사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도 지금 줄기가 하나 올라오고 있죠? 근데 보니까 얘는 꽃줄기가 아니라 아직은 잎줄기인 것 같아요. 여기 잎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카노사도 아주 반들반들하고 오늘 아주 물샤워 시켜주고 지금 호야들 이렇게 물샤워 시켜주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것도 베고니아예요. 요건 무슨 베고니아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꽃이 필 거라 그랬는데 꽃은 안 펴요. 얘도 가지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가가지고 어머 여기 또 잎이 또 꽃이 말랐어요. 잎이 말랐어요. 얘는 아주 진짜 제가 진짜 과하게 보호하고 있는 베고니아인데 얘는 꽃을 언제 보여줄까요? 그리고 무슨 베고니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파크 베고니아? 얘는 얘도 꽃 피거든요. 근데 꽃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얘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잘 키우고 있죠? 얘네들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얘도 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 조금 고프면 얘네들이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물 고프다고. 그럼 그럴 때 물 주면 물도 제가 듬뿍 줘요. 그러면 이렇게 키만 멀대같이 지금 크고 있는데 꽃을 언제 피워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이역 이렇게 얼음땡이 하고 있는데 얘는 꽃을 언제 보여줄까요? 얘도 그냥 다른 곳은 다 죽더라도 얘는 평생 안 죽을 거라고 한 꽃이라서 진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우이엽인데 얘가 그래도 많이 크기는 했네요. 올해는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새수는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는 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린 우이엽을 심어서인지 아직 꽃을 못 보았답니다. 이것도 창이죠? 골드젤리. 이렇게 구름이네님이 준 오늘은 아주 구름이네님이 많이 출연을 하죠. 꼬맹이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골드젤리는 이게 안에 있다 보니까 웃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내놨는데 어떻게 될까요 얘가. 네, 몰개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 우리 꼬맹이들 너무 귀엽죠? 아유, 애플민트 요거 아주 쬐끄만 애를 혹시 죽을까 살까 하면서 그냥 꽂았거든요. 삐딱하게 있으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애예요. 아주 쬐끄만 분에서 콩분에서 아주 야무지게 크고 있죠? 우리 집 안방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예쁘죠. 제가 처음에 다육이를 키울 때는 이 창이 별로였었거든요. 별 매력을 못 느끼고 너무 단조롭고 개 같고 그냥 그렇게 예쁘게 안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창 아이를 하나씩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착하고 잘 살아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데려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지금 그래도 저에게도 창이 그래도 꽤 있답니다. 정말 예쁘죠? 근데 정말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충이도 별로 없고 그냥
깔끔하게 여름도 강하죠. 아, 겨울에도 추위도 국민이보다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데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퍼플 샴페인도 이렇게 많이 컸죠. 얘 샤르몬은 진짜 빵떡이가 됐어요. 엄청 크죠, 요거 샤르몬. 그리고 요거는 카시오 적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토동인에서 보는 카시오 적금이랑 얼굴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물이 안 들어서 그럴까요? 얘도 삐딱하게 한쪽만 자라 있었는데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름 내내 여기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몸이 정상이 됐어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가이아 보세요. 이거 호우다육님에서 아주 진짜 쬐끄만한, 진짜 손톱만한 애가 왔었는데 손톱보다는 약간 컸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어우, 얘 진짜 너무 조그매서 여기 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얘가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얘는 같이 왔는데 오렌지 립스틱이랑 같이 왔는데 얘도 오렌지 뭐라고 했는데 이름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얘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컸죠? 엄청 많이 컸어요. 그리고 플로라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봉황 마리아, 이거 봉황 마리아예요.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답니다. 이거는 오렌지 멀로예요. 오렌지 멀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창 키우는 분들 보니까 아니 자구도 많이 달고 그러는데 왜 저는 아무리 키워도 자구가 없어요? 자구 달린 애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집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럴까요? 저도 한번 이렇게 자구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부터 자구가 달려서 온 아이 말고는 자구가 없어요. 새 자구가 안 달리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비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쁘게 창들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얼마나 더울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정말 오늘도 굉장히 더울 텐데 오늘도 우리 님들 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